which of Sonny's feet is the best? Left. 우와! 나쁘지 않죠? 와. All right. 우와! 근데 이거는 못 막아요. Hyunmin Son, captain for club and country, and is one of the most clinical finishers in the world. But which foot is best? Let's put Sonny to the test.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I was gutted not to be there. You're gonna love this video, because who doesn't love Sonny? Enjo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요. 잘 지냈어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마지막으로 뵌 게 잘할 때. 그러니까 잘할 때만 찾고. 진짜 이런 말 나가면 큰일 나요. 여기 내보내세요, 꼭. 네, 안 그러면 안 봐요, 이제. 야, 오늘 그러면은 게토레이에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게토레이에서 네. 이제 저희 손 아카데미 유소년 팀에 또 후원을 해주시는 이런 행사였는데 좋은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죠. 저희가 오늘 또 게토레이랑 저희가 특별히 이제 촬영을 하는 만큼 정말 세 개의 대결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어떤 또 약간 이런 컨셉들을 준비했는지 저 너무 긴장돼요, 이제는. 무섭고. 엄청난 사람이랑 대결을 하십니다. 누가 대결하냐면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대 손흥민 선수의 왼발이 대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궁금해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손흥민 왼발 대 손흥민 오른발, 둘 중에 어느 발이 더 좋은 발이냐, 어디가 더 주발이냐. 아, 야, 이거는 근데 좀 신선하네요. 저도 모르긴 하니까. 이 둘이 붙은 적은 없잖아요. 붙을 일이 없겠죠. 아니 뭐 붙긴 하겠죠, 이렇게. 붙긴 하는데 서로 대결은 안 하겠죠. 아~ 근데 네. 주발은 어떻게 보면 사실 오른발이니까. 어? 아마 오른발을 좀 서운해합니다. 근데 왼발한테 더 투자를 많이 했죠. 이거는 약간 타고난. 이거는 약간 만든 거. 와. 저희가 개토리 한번 수분 보충 한번 하고 바로 한번 대결에 들어가봐도 될까요? 그럼요. 바로 수분 보충 하시죠. 네. 뭐 드릴까요? 저는 네, 고마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요런 색을 좋아해요. 아. 맛있어요. 아, 맛있다 진짜. 그리고 또 로우 칼로리라. 그러면 바로 세계 대결, 손흥민 왼발 대 손흥민 오른발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멀어 근데 생각보다. 세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서 넘어가려나? 저희가 리허설 해보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준비하셨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왼발 먼저 가시나요? 아, 왼발 먼저 하죠. 근본. 아, 못 맞추면 어떡해. 아, 창피한데? 손흥민 선수의 왼발! 과연! 카메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로 쳐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다행이다. 자,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오른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른발이 7대 0으로 이겼거든요. 아, 노렸다니까 저 카메라. 카메라 맞추는 게 원래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노리긴 했어요. You know what? Because it's Sonny, I say we give him another chance. 왼발에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요. 아, 참. 이거 못 맞추면 오른발의 승리 끝이 납니다. 네네네. 아. 아니요, 억지로 저거 되네. 억지로 약간 억가를 하네요. 아. 자, 정확도 대결 7대2로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승리. 예상하셨나요? 아니, 슈팅 정확도는 왼발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슈팅은 아마 왼발이 좀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슈팅이에요? 지금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03골을 넣으셨거든요. 그중에 왼발이 42골, 오른발이 57골. 이렇게 좌우로 다 100골 넘은 사람은 제가 인정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케인이요? 아, 무슨 소리야. 아, 계속 나를 보내시려고 하네요. 진짜. 오른발로 5번, 왼발로 5번 차시면 됩니다. 아, 못 넣을 것 같은데? 좀만 가까이 가야지. 손흥민 선수 오른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아이 막 박수까지 치고 와 무서워. 어디 가실 거예요? 그러면 오! 아깝게 골키퍼 선방 막혔습니다. 와 미쳤다. 아니 사실 저희 또 이강호 키퍼도 셰필드 출신입니다. 알죠. 아니 오케이. 자 이제 오른발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준비가 됐나? 재밌게 하시는 거죠? 아 준비가 됐나? 준비가 확실하네. 돼 있어. 방금은 저희가 과감하게 안 치고 세 번 기회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반대로. 와 미쳤다. 나쁘지 않죠? 와 어떻게 막어 이거 어떻게 막어? 근데 이거는 못 막아요. 오. 키파의 눈을 보면 어디로 갈지 보이거든요. 과연? 와 날카롭네 진짜로. 몇 프로 정도로 차는 거예요? 한 60? 와 진짜요? 네. 아 근데 또 운동하니까. 와. 운동하실 거 저렇게 차면 많이 됩니까? 왼발이 너무 부담되네.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무려 세 골이나 성공한 오른발입니다. 이번엔 깔아서 찰게요. 아, 더 깔았어야 되는데. 더 깔았어야 되는데. 방금 슈퍼세이브. 아 이건 슈퍼세이브. 슈퍼세이브 인정인가요? 완전. 거기 뭐 표정이 되게 뿌듯한 표정이다. 왼발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걸 막네? 와, 이거 좀 섭섭한데? 바로 두 번째 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워놓고 차는 건 왼발도 잘 못 차긴 해요. 와, 진짜 구적이다. 우와! 못 막아, 이거 못 막아. 코스가 너무 좋다. 지금 왼발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1.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갈까요? 똑같은 대로. 똑같은 대로? 자, 지금 뭔가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뭔가 예고가 된 것 같은데요. 우와! 말씀드린 대로 차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아, 진짜로요? 아, 이거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근데 지금 60으로 차고 계신 거잖아요. 네, 왼발은 40. 왼발은 40으로 차고 계시다고. 두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이번에? 반대로? 와 반대로. 와 반대로.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와. 이거는 약간 골키퍼님이 짱 보셨어. What was I saying? One of the most clinical finishes in the world. 왼발 이번에 넣는다. 왼발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 좀 힘이 들어갔나요? 아, 너무 구석을 노렸어요. 아, 너무. 아, 진짜 120%로 노력했어요. 아까 40이라고. 아, 합쳐서. 네, 합쳐서. 또 몇 개를 잘 막으셔가지고. 오! 와, 오늘 저 술 마시러 갑니다. 이거 술안주로. 이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슈팅 대결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아. 지금 현재 정원분은 오른발이 이겼고요. 슈팅은 비겼고요. 네. 마지막. 마지막 대결이 남았습니다. 이번 세 개의 대결의 마지막 컨트롤. 이강호 선수가 공을 차줄 거예요. 아~ 차주면은 그거를 탁 대고 멈추시면은 제가 거리를 잽니다. 아~ 네네네. 오케이. 딱 한 번씩 해보고 바로 결정이 나. 오, 한 번씩. 한 번씩 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지셔야 돼요. 딱 거기로 차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범위 안에 벗어난다. 그러면 저 그냥 멈춰 있을 거예요. 어, 부담되겠네요. 어, 자, 멈춰주세요. 어? 야, 이러면은 거의 뭐 운동장 밖에까지 나가겠어. 몇 미터죠? 8m요. 8m, 오케이. 근데 볼이 안 좋긴 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8m 안에만 들어오면 왼발에 승리입니다. 8m 밖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 좋다 이거. 오, 좋다 이거. 아! 잠깐. 돼요? 이거 몰라. 빨리 재. 5.4m입니다. 아, 태종군. 아, 잠깐, 뭐야? 그러면? 또 무슨 군데요? 아, 일부러 했네.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 진짜로요? 아, 이걸 일부러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뭐야? 엄청 노력했어요. 사실, 100%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노력했습니다. 아, 100%의 컨디션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게토레이, 또 손 풋볼 아카데미, 행사에도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슈퍼러브. 야, 슈퍼러브는 또 워낙 좋은 캠페인이고, 또 좋은, 컨텐츠를 많이 촬영하니까 이 맛에 정말 축구 컨텐츠 만듭니다 진짜. 그러면은 최종 오른발 대 왼발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이 논쟁은 계속해서 그러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에 그럼 런던에서 한번 제대로 시즌2로 아, 시즌2로 오겠습니다. 좋은 컨디션 때 한번 만나는 걸로. 수분 보충은 게토레이죠. 크 막 이렇게 크 막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거 경매. 손흥민 선수가 생각만 마신 게토레이. 얼마 안 나와. 아, 근데 오늘 아이디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반면 진짜. 아이디어. 아. 립서비스.